こんにちは皆さん、スプスプです。皆さん、最近ロモアンドとサンリオのコラボが出ましたか？見ましたか？韓国でも今本当にたくさん人気があって、日本人の方々も気になると思って、今日はメイクをしながらレビューを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 まずロモアンドとサンリオのコラボはプロミとメロディちゃん2つ出ました。本当に可愛いから私も全部買いましたが、자세한건リビュー에서말씀드릴게요。まずクッションです。クッションは3種類が出ました。マイメロディバージョンのクッション은 21호핑크 톤, 그리고 프로미가 두 가지로 나왔는데 21호 뉴트럴 톤이랑 23호 베이지 톤으로 나왔습니다. 私はメロディの 21호と 프로미の 23호を 買ってきました. 今日はこっちはメロディ, こっちはプロミで メイクをします. 이 정도 찍어서 발라볼게요. ロモアンドのクッションはちょっと熱く濡れます。カバー力が必要な人たちにはおすすめしたいけど、持続力とか密着力があんまり良くないから、나중에좀더럽게무너지더라고요。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얇은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이와 약간 이렇게 밝은 느낌인데 엄청 밝네요. 제 피부 톤에 비해서는 많이 밝은데 17호이신 분들이나 21호 쿨톤이신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착력이 좋아지도록 많이 두드려주세요. 이거가 23호 넣っていきます. 23호와 本当に 黄色っぽい? 黄色っぽくて 23호の人たちにも ちょっと얼굴을 어둡게 만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바를 때는 괜찮은데 다크닝이 오게 되면은 조금 많이 어두워지는 느낌? 이 쿠션이 케이스가 本当に 可愛いから 안에 이 리필을 다른 제품으로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로무안도의 쿠션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롬앤의 쿠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늦다께도 개안하는 스키만이 끼어서 아쉽네요. 좀더 아츠크 누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두껍게 발리는 쿠션은 처음에 딱 바르고 나서는 엄청 뭔가 예뻐 보이잖아요. 지금 커버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럽게 무너지고 모공 사이사이 끼고 퍼석퍼석해지고 유분기 올라오고 하면은 안 예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쿠션 바를 때는 많이 두드려주고 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색깔 자체는 제 얼굴에서는 23호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이런데 보면은 조금 모공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느낌. 이 쿠션은 발라보니까 엄청 매트하지도 않고 엄청 광이 나지도 않는 그런 세미 매트? 기본 쿠션인 것 같아요. 스펙치기와 아이섀도우 팔레트です. 매차 카와이から 발매된 날 저는 바로 샀거든요. 이마 한국では この크로미 바잔의 팔레트와 売り切れで 手に 入れることが まず 색깔을 좀 보면은 それだけ 見ると 뭔가 코랄っぽい.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게 조금 웜톤 느낌이었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엄청 웜하지 않고 쿨하지도 않은 좀 뉴트럴한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これは 크로미 버전의 샤도우 팔레트です. 本当に 珍しい色で 구성되어 있죠? 私も 初めて 見た 팔레트 です. 엄청 색깔이 엄한 느낌? 진짜 크로미 느낌이 나서 샀는데 되게 쿨한 느낌의 색깔이어서 겨울 쿨톤 분들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겨울 쿨톤이니까 한번 사봤었는데 이 팔레트도 회색빛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탁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겨울 쿨톤 클리어 분들한테는 조금 잘 안 어울리고 겨울 딥이나 이런 컬러들이 좀 뮤트하기 때문에 여름
뮤트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팔레트입니다. 메이크 오시나가라 뭐또 자세히 레뷰します. 먼저 마료디짱의 팔레트는 이 3종류와 2つ 使って メイクをしてみます. 発色したら この色はめっちゃ白くて あんまり使わ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 なんかこの色だけ見るとこういうパレットがコーラルっぽいパレットでイエベ春の方々にも合うと思うんですが이런 컬러들은 코랄 컬러가 맞고 봄 웜톤 분들한테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밑에 컬러들이 되게 뮤트하거든요. 그래서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로 그때 그라데이션을 入れます. 涙袋にはこれを塗っていきます. 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바르니까 봄 컬러들만 제가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되게 봄톤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됐습니다. 크로미오 パレットを使ってこっちもメイクをしてみます。まずこの色を使って目を全体に塗っていきます。これと混ぜます。発色は本当にいいです。発色が良かったら絶対軽なりに써요. 근데 발색은 되게 잘 되네요. 되게 진하죠. 엄청 딥한 느낌입니다. 밤에 이걸로 그라데이션을 이런 탁한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에 얹었을 때 그라데이션을 넣는다고 몇 번 이제 덧바르게 되면은 이게 덧발리는 게 아니라 좀 밑에 있는 화장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색깔만 사용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색이 올라가지 않고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라인 이쪽은 살짝 이렇게 위로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リキッドラインを使ってこういう形にかいかいかいくりょすみた。私がこのクロミのパレットで一番気に入ったことはこのブラックカラーが入っていることです。このブラックカラーのシャドウが発色が本当によくってアイラインの代わりにも使うことができるのでこのブラックカラーの使って アイラインを整えていきます。グリター섀도우 발색을 한번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사이버틱한 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진짜 쿨톤의 글리터인데요. 이걸로 먼저 나미다부크로 눕대 전후엔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最後は リップです。リップは今回ロムアンドとサンリオのコラボは4つのリップティントが出ました。まず発色を見たらこういう感じです。ピンク色とコーラル色が出ました。今日はコーラル色を塗っていきます。 17号 멜로우슈가 個人的にロムアンドのティント好きだからこれも気に入りました。本当に薄く塗れるし持続力も良くて着色度좀남아있는편이어가지고개인적으로는되게좋아하는데특히이틴트는여러번더빨라야더예쁜것같아요。정말얇게바르기때문에바르면바를수록좀탱글해지고색감도예뻐지는 느낌. 크로미 버전도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13호는 원래 있던 모토모토 아르 이로데스. 고래가 13호, 고래가 15호데스. 이 색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완전 그냥 크로미
これが限定色だからこれを塗っていきます。こういう感じです。特に15号は皮膚톤이 하얗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피부톤이 하얗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뜨는 느낌? 되게 얼굴을 칙칙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얗고 뮤트한 톤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 틴트입니다. 이쪽이 마이 멜로디 메이크업 안쪽이고 이쪽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괜찮은 느낌. 저기 이제 크로미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どうですか?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뭔가 제가 총평을 내려보자면 이번 컬렉션은 컬러감이 되게 독특해서 꼭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크로미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구입하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데일리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발색 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일단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두껍게 발리는 편이어서 커버력이 중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지속력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특히나 크로미 같은 경우에는 꼭 테스트를 해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톤을 말씀드리자면 멜로디는 봄톤이신 분들이나 여름 뮤트이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도 겨울 딥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름 뮤트이신 분들도 얇게 발색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은 이 틴트인데요. 이 틴트는 하나쯤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틴트. 특히나 마이멜로디들은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들로 나와가지고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은 17호,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16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로미도 13호 커스터드 무브 컬러는 원래도 베스트셀러 컬러이기 때문에 13호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일리로 바르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로미 느낌 내고 싶을 때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소장 가치가 있는 되게 특이한 컬러로 나와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これで今日の動画は終わりです。 どうでしたか? 私はクロミが好きだけど 이쪽이 もっと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건 진짜 완전 진짜 크로미가 된 것 같은 느낌? 어느 쪽이 마음에 들었는지 코멘트 박구상 놓고 싶대 くださいね. 사랑해요. 대화 바이바이.